신소장의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한번 가석방되면서 경영으로 복귀가 되면서 관련된 주가의 흐름을 오늘 함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익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삼성의 투자 시계 빨라질까? 이런 게 이제 제목인데 뭐 어떻게 보세요? 빨라질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1, 2, 3순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들으면서 함께 네, 일단 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 SDI를 보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면서 지금 막대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전기자동차를 절반 이상만,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뽑겠다. 이러면서 다시 지금 전기차 시대에 다시 탄력을 붙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하고의 어떤 그 전체 정치적인 동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국을 배제하려고 했던 그 전략과 비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완전 반대되는 정책도 많았고 그래서 오바마가 나가고 나서 트럼프가 들어와서 끊겼던 정책을 바이든이 이어받은 것도 많은데 그중에 트럼프가 하던 것 중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중국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중국을 배척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대놓고 그냥 말로 뭐 옛날에 자꾸 저기 자기가 무슨 프로레슬링 그 뛰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친한 거 아시죠? 프로레슬링 협회 회장이랑. 어떤 둘이 삭발쇼도 하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내세운 프로레슬러가 이겨서 그 트럼프 타워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경기했잖아요. 옛날 워리어 나오고 막 이럴 헐크호건 시절에. 그래서 빈스 맥마흔이랑 회장이랑 친해요. 그래서 WWE 주가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프로레슬러를 한 명씩 내세워서 시합을 했는데 빈스 맥마흔이 내세운 프로레슬러가 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레슬링 링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빈스 맥마흔 머리채 잡은 다음에 바리깡으로 삭발시켜버렸죠. 물론 그 짜여진 각본인데 어쨌든 그런 쇼맨십에 강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도 막 엄청 강하게 거치게 했잖아요. 막 중국을 뭐 거의 뭐 시진핑과 링에 올라가지고 레슬링을 한 것처럼.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실속이 있었나 싶었는데 바이든은 지그시 누르고 있어요. 지금 지그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그시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삼성 SDI도 그 안에 축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지금 일단 올해 2분기 전기차 EV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 SDI. 삼성 SDI는 원래 뭐가 주력이었나요? 뭐가 주력이었죠? 여러분들? SDI는? 원래? 디스플레이죠. 아몰레드. 아몰레드 사업부를 어디로 넘겼죠?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전시켰죠. 그리고 더 이상 디스플레이는 제가 보기에는 제 눈의 한계인 것보다 사람의 한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아무리 좋은 TV가 나와도 좀 느끼세요? 아무리 좋은 TV가 나와도 뭐가 차이를 느끼세요, 지금? 전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던데요. 잠자리에 눈을 가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못 느껴요. 못 느끼지 않으세요? 아무리 지금 1,000만 원짜리, 뭐 1억짜리 TV 보셔도 감흥이 오세요? 혹시 1억짜리 TV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감흥이 안 와요. 그게 더 이상 뭐 무당벌레 점을 어물이 확대해가지고 더 들어간다고 한들 지금 어떻게 인간의 눈의 한계가 온 거예요 지금 디스플레이는 제가 보기에 여기서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산업은 아무래도 좀 성장성이 큰 산업이긴 하죠. 디스플레이로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에 넘겼잖아요 아몰레드를. 그리고 삼성 SDI는 원래 주력이 소형 배터리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강했던 거고. 삼성 전기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전기는 여기 제 것도 삼성인데, 삼성 핸드폰에 들어가는 MLCC 만드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소형, 옛날에 그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 다 일체형으로 나오죠. 옛날에 배터리 분리되는데, 그 다 삼성 SDI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중대형 배터리로 가면서 전기차, 그리고 ESS라고 전기 발전을 통해서 거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서 담아놓는 커다란 전지. 그걸로 이제 가면서, 이제 사업이 커지기 시작한 건데 거기에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삼강이 있죠. LG 화학에서 분사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배터리 3사 삼강이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순위는
중국의 CATL, 중국명으로 닝더스다이죠. 닝더스다이 치면은 상장되어 있죠. CATL 치면 안 나와요. 닝더스다이로 상장되어 있는데 CATL이 1등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등이죠. 3위는 누구죠? 3위는 일본의 파나소닉. 4위는 다시 BYD예요.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드는 그 회사, 워렌 버핏 투자한 회사. 그리고 이제 5위가 삼성 SDI, 6위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우리나라가 6위 안에 3개가 들어있는데 LG 에너지, 저기 삼성 SDI는 5위인데 이 2위랑 6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의 회사 하나씩을 다 잡았어요. 1등, 2등을. 1등, 2등 누구예요? 미국 완성차 업체 1등, 2등. GM하고 포드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잡았고 SK 이노베이션은 포드 잡았죠. 이게 아까 거기서 연결된 거예요.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는 정책을 계속 피니까 그 비전 아래서, 그 계획 아래서 이 산업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바이 아메리카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다. 아메리카 우선 정책. 그래서 미국을 살려야 되고 미국에 공장을 둬야 되고 미국에 공장을 둔 상태에서 거기서 완성차를 생산해서 수출하면 관세가 없어요. 미국 공장에서, 현지 공장에서 현지 미국인을 고용해서 쓰고 부품도 미국에서 생산된 거를 많이 쓰고 이래야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관세라는 그 혜택도 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그 가치 아래서 이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미국 아메리카 어벤져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캡틴 아메리카인 거예요. 그 미국이 캡틴 아메리카고 밑에 모여라 이건 거죠. 11호처럼. 모였는데 이제 GM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주에 2012년부터 단독 배터리 셀 공장이 있고 거기다가 GM하고 합작 법인으로 만든 게 미국 오하이오랑 테네시주에 두 개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총 세 개가 있죠. 그렇죠? 단독 하나, GM이랑 두 개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이랑은 누구랑 손잡았나요? 포드랑 손잡았죠. 포드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포드가 머스탱도 전기차가 나오고 포드가 지금 이 어떤 변혁의 시점에 이겨보려고 전기차 변혁의 시점에 이겨보려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거든요. 그걸 잡은 게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막대한 특허 분쟁에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퇴출 상태까지 몰렸잖아요. 마지막 위기까지 몰렸죠. 그때 누가 중재자로 나섰어요? 포드가 나와서 절대 안 된다. 우리 망한다. 포드 우리 회사인데 우리 미국 회사인데 망한다. 오바마가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망합니다. 그게 막 엄청 했죠. 그 SK 이노베이션 살아났죠 결국. 막대한 돈은 물어냈지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1, 2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포드랑 함께. 근데 유일하게 지금 배터리 3사 중에 삼성 SDI는 GM도 아니고 포드도 아니고 아무랑도 손을 잡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안 했기 때문인가? 뭐 이거 내부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 때문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LG화학은 사실 지금 배터리 회사인가요? 화학 회사인가요? 생각이 다 다르죠. 그렇죠. 분사를 하게 되면은 분사하기 전에는 화학 회사인가요? 배터리 회사인가요? 매출 뭐 그 이미지 말고 매출 비중으로 봅시다. 분사하기 전에 화학 매출이 훨씬 높죠. 뭐 만들죠? LG화학에서 만드는 것들이. 제가 뭐 어제 재미글로라는 신약도 소개시켜드렸지만 국산 신약. LG화학은 뭐를 만들었나요, 주로? 범용 플라스틱의 재료를 만들잖아요. ABS라던가 PVC라던가. 그렇죠? PVC는 우리 창호에 들어가는 게 PVC고 창문 거기 틀에. 그리고 ABS는 이런 거 다 ABS예요, 이런 거. 다 이런 ABS인데 그런 것들 주로 만들고 화학회사죠.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해도 화학이라는 중추가 있잖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또 뭡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뭐가 중추죠?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회사인가요? 정유 회사인가요? 요즘에 이미지 말고 매출로. 앞서서 뭐죠? 말했던 거랑 똑같죠. SK 이노베이션은 무슨 회사죠? 일단 정유 회사죠, 이거는. 그렇죠. 정유업이죠. 일단 제목만 보더라도 이름만 기업명만 보더라도 국제 유가에 연동되어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항공유 이런 걸 파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을 분사한다고 해도 정유업이 막대한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사를 해도 부담이 없어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삼성 SDI는 아까 문제가 아몰레드를 삼성 디스플레이 분사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왔는데 이미 삼성 SDI가 지금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를 만약 분사를 한다. 그러면 삼성 SDI에 남은 건 뭐가 있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삼성 SDI는 지금 매출의 80% 가까운 게 이미 배터리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이랑 전혀 다르죠, 지금.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삼성 SDI가 분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SK이노베이션 분사 얘기 나오고 지금 말 엄청 많죠. 왜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죠, 지금? 난리가 난 이유가 뭔가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지금? 물적 분할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적 분할을 하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갖고 있는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단 0.001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 혜택도 없어요. 물적 분할이란 것은 보세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물적 분할이고 완전히 분할 따로 분할이 돼서 신규 상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상장 절차를 IPO를 거쳐야 돼요. 크래프톤 그리고 어제 뭐 HK이노인처럼 그러면 똑같이 다시 경쟁을 해서 증권사 가서 줄 서가지고 등급에 따라 배정받고 경쟁률에 따라서는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열이 받는 거죠. LG화학 주주분들도 그랬고 SK이노베이션 주주분들도 지금 열이 뿌리 받아 있는 거예요. 나는 배터리 사업의 미래를 보고 SK이노베이션을 장기 투자자로 열심히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자금을 제공했더니만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분사한대요. 그럼 물적 인적 분할을 하면 주주 내 그 주식 비율대로 받는 게 나와요. 근데 물적 분할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뿔이 나신 거예요. 지금 다 뿔이 나셨어요. 그렇다면 삼성 SDI도 조금 더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혹시 앞으로 또 다르게 분사를 해서 IPO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분사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LG화학 물론 물적 분할 그 얘기 나오고 막 그런 다음에 주가가 급등해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좀 주주분들 마음이 그 괜찮아졌는데 SK이노베이션 만약 이 상태에서 주가 안 오르고 빠지면 진짜 난리 나겠죠. 주주분들 입장에서. 물적 분할해서 새로 상장해갖고 그 SK이노베이션 지금 이름 정해져 있지 않는데 배터리 부문 주식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삼성 SDI는 그럴 일이 없어요. 매출의 80%가 배터리에서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배터리를 분사해버리면 삼성 SDI는 정말 그냥 그 말대로 깡통인데 물론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도 화학이나 정유를 보신 분보다는 배터리 보고 투자하신 분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은 화학이랑 정유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나 그동안 어떤 그 쌓았던 업력이나 이게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래도 알맹이가 있어요. 있기는 있다기보다 알맹이가 크게 있어요. 사실은. 그 깡통은 아니에요. 배터리 부분을 너무 비중 있게 보셨기 때문에 이거 깡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깡통은 아닌데 삼성 SDI는 만약에 정말 배터리를 분사한다? 그럼 정말 깡통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합작법인도 GM이랑 포드를 LG에너지솔루션이랑 SK이노베이션에 데려갔는데 왜 삼성 SDI는 왜 안 합니까? 빨리 한 명이라도 잡아요. 이러시는 분 계신데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생각해보시면 자 LG에너지솔루션이 GM이랑 합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쟤네 둘이 동맹인데 예를 들어 포드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밀월 관계에 있는데 포드가 끼어들기가 애매하잖아요. 포드는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편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뭐가 좋냐면 장단점이 있는 게 저 동맹 관계를 맺으면 좋은 거는 GM에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캡티브 마켓이니까 할 물량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근데 단점은 또 있어요. 한 명하고 이렇게 편을 먹어 버리면 다른 회사들하고 여러 회사들에게 발을 걸치기가 애매해진다는 그 단점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전략의 차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네. 결정을 내리느냐의 차이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텔란티스와 합작 논의가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SDI는 일단 뭐 분사보다는 뭐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어서 저희가 또 삼성 SDI만 있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면 삼성 SDI는 뭐 배터리 분사를 해서 그렇게 시끄러울 그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지금 깨끗하다. 그래서 3사 중에 투자라면 삼성 SDI 탑픽입니다. 주가도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분사를 하면 아무래도 주주들이 조금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은 삼성 SDI에게서는 어쨌든 간에 호재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네, 그게 기술적으로 일어나서 월봉에서 지금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 지금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요? 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는 제 마음속에 그냥 결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세 개 중에 3입니다. 자, 왜냐면 TSMC.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했어요. 반도체 매출로. 네. 전체 인텔을 제치고. 삼성전자는 어디의 강자입니까? 메모리의 강자죠.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고 요즘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요즘에 트렌드가 되니까 이쪽을 다들 공략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랑 TSMC랑 경쟁하고 TSMC 뭐 제치겠다 이러는데, 지금 실제로 점유율 차이는 3배가 넘어요. 3배가. TSMC가 55%가 넘었는데 삼성전자는 17, 16밖에 안 돼. 3배가 넘잖아요. TSMC는 4월 달에 10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했고 5월 달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어디 지금 거론하고 있냐면 텍사스주 오스틴 테일러, 애리조나주 구디어 킹크리크, 뉴욕주 제네시 카운티까지 5개 중에 지금 고르고 있는데, 여기서 뭐를 고르고 있냐면 가장 많이 세제 혜택을 주는 곳을 고르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일단 위기가 많이 있는 게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TSMC가 3나노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그 나노가 뭐냐면 1나노가 10억분의 1, 머리카락의 10억분의 1인데 나노 숫자가 작아진다는 거는 반도체 그 회로에 막 선 있죠. 그 선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그 데이터 그 처리 능력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더 나노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3나노 공정, 지금 삼성전자랑 TSMC가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거는 5나노 공정까지 생산하고 있고, 3나노 공정으로 TSMC가 지금 인텔의 CPU랑 GPU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나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3나노에서 2나노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TSMC는. 그래서 따라잡기 힘들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TSMC에 많이 맡기는 기본적인 이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부를 만들긴 했으나 삼성전자는 자기의 마크를, 삼성 마크를 달고 반도체를 내놓는 기업이고, TSMC는 TSMC 마크를 찍어서 내놓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화장품으로 따지면 코스맥스 같은 기업이에요. 코스맥스가 전면에 나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코스맥스가 로레아를 달고 나가죠. 그런 기본적인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TSMC에 맡기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지만 그걸 해서 만약에 기술 유출, 정말 극단적으로 삼성전자가 기술 유출해가지고 삼성전자 마크를 달고 나가버린다. 그런 기본적인 태생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다섯 개 중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여기서 투입을 시켜가지고 공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TSMC의 물량 공세, 이게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힘들어 보인다. 일단 뭐 사업 역량상 TSMC를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의견으로 보여지고. 네, 그렇다면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가장 3순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분량에서 저는 느껴졌어요. 삼성전자를 좀 네. 짧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 둘 중에 하나는 꼭 실어야 되겠죠. 지금 차트상으로도 이미 월봉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봉의 쌍바닥은 이게 장기 추세의 시작이에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지난해 12월에 화이자랑 정부랑 협상할 때 이재용 부회장이 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소식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8.15 광복절 특사를 주장하셨죠. 일단 통과가 되었고요. 9월 이후에 모더나 백신 본격 위탁 생산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지금 어제 소식이 나왔죠. 모더나가 갑자기 느닷없이 생산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화이자, 모더나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 아니 맞으신 분들 1차로 갑자기 4개월 후에 맞으라고 했는데 6개월로 늘어났어요. 백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래 9월 달에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물량이 원래는 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 사태를 타개하고자 이재용 부회장이 화이자랑 협상한 그 전력도 있고 해서 이력도 있고 해서 혹시 이 위탁 생산 물량을 우리나라로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굉장히 국민적인 그런 부분도 생기겠죠. 물론 제가 여기서 뭐 또 셀트리온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 주주분들은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이 백신 위탁 생산 요 계약건 요거를 해서 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하리라 생각이 되고, 지금 80만 원대 박스권이 무려 이게 얼마냐, 1년 2개월을 지속한 박스권이 돌파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120, 130도 가능한 지금 그 정도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약간 좋아요.
제가 보기에. 벌써 모든 거를 감안했을 1위를 때. 1위를 공개하신 건가요, 소장님? 네,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가장 좋아 보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캐파 전쟁이에요. 아까 삼성전자도 그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러고 규모의 경쟁이에요.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어제 뭐 외국인과 외국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사들이기도 했고 사실 시장에서 가장 뭐 크게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소장님의 원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대형주를 이제 좀 노리시는 분들 그동안 너무 안 가서 그리고 삼성그룹주를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SDI 지금 반드시 지금 포트에 넣어야죠 그냥. 그냥 결정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넣어야 되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년 2개월짜리 박스권이 뚫리고 있고 삼성 SDI는 10개월 선에서 정확히 반등을 친 다음에 지금 신고가를 다시 도전하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분사가 확정이 돼서 LG 화학은 이제 그냥 화학에 대한 순수 화학 회사로 봐야 되는 거고 SK 이노베이션은 이 논란이 아직도 한참 갈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선이 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30만 원 가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은 횡보 내지는 조정이 꽤 몇 개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날릴 가능성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 SDI는 마치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랬듯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카카오나 네이버는 더 그렇게 됐지만 이런 모습이죠. 네이버가 3개월 조정을 한 다음에 10개월 선에서 튀어서 신고가를 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유사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삼성 SDI가 4개월 조정한 다음에 10개월 선에서 받아쳐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I가 무슨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이 지금 분사 계획만 없어서 시끄러운 거 없다는 것만으로도 3사 중에 가장 좋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그 백신 플랫폼 저희 그 월요일날 SK 바이오 사이언스 했죠. 그죠. 어제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네. 그때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날. 지금 정부에서 믿는 거 두 개 있다고. 백신 쪽으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밀고 백신 플랫폼 쪽 위탁 생산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거론했죠.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 거의 업계 관계자가 전부 그 말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거 모든 혜택을 다 줬다 지금. 임상도 글로벌 임상 삼성을 해야 될 거를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비교 임상만 하는 걸로 하면 됐고 정부에서 선구매 해준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백신이 실제로 나와서 시장성이 있느냐 효능 효과가 있느냐 지금 그거랑 주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무조건 임상 3단을 거쳐서 국산 백신 1호가 나와서 그 점을 찍는 정점을 먼저 찍는다는 거 그걸로만도 그냥 모멘텀인 거예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 계획을 꾸준히 밝혀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9일에 삼성 SDI 전영현 사장은 배터리데이에서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